뱅크샷부터 그다음이 그냥 8점 하이런 기록했고요. 시작. 1세트에 뱅크샷만 3개를 기록했던 강동국 선수였고 이제 2세트 위마제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트 경기는 또 1세트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패를 당했어도 이제 분위기가 저절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위마제 선수의 이 초반 공격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네. 정말 빠르게 쳐서 3 쿠션으로 봐버리네요. 그렇죠. 강동국 선수는 5 쿠션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뭐 어느 두 샷 중에 어느 게 더 안정감이 더 있냐. 그러면 저는 5 쿠션으로 봐요. 아. 그만큼 속도가 조금 더 느리면 느릴수록 정확해지는 게 스윙이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흰 공에. 오른쪽. 네, 흰공이 이제 쫓아오는 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피했는데 득점까지는 이어지질 않았네요. 지금 저를 앞돌리기를 흰공이 쫓아내려오게 두께를 설정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득점하는 그 순간에 운이 좀 따라야지. 네. 흰공의 방해를 안 받는 거거든요. 지금도 만약에 내 공이 좀 더 길게 득점 라인으로 들어왔다면 흰공에 딱 걸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저런 공을 초일류들의 선택은 두께를 좀 더 얇게 칩니다. 그러면서 이목축구 근처에 안 오게 하죠. 두껍게 밀어서. 오늘 강동훈 선수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네, 이것도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1대1. 참 모든 선수가 그렇겠지만 강동국 선수가 준비를 또 많이 한 것 같고요. 칼을 갈고 나온 모습이에요. 칼은 뭐 항상 열심히 가는 선수인데 네. 왜 잘 성적이 안 나오는지 본인도 좀 답답해하는 편입니다. 저기서 다시 내려가네요. 첫 번째 SK렌트가 PBA 월드 챔피언십에서 사파타 선수와 대혈전을 펼치다가 그렇죠. 네, 9세트까지 갔어요 두 선수가. 네, 5대4로 사파타 선수에게 패전을 했죠. 네. 아, 미끄럽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저렇게 선명합니다. 길게 치기 단장단 정확한 회전력으로 가려했으나 네. 약간 회전 부족이죠.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단을 좀 줘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각을 크게 분리한 다음에 스핀볼 형태로 이목축구 쪽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죠.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평이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배치죠. 또 지지 않습니다. 아, 이럴 때 지금 강동 선수가 운이 좋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안 났더라면 다음 공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충돌이 안 났더라면 이렇게 득점이 됐고 공이 하나가 아래쪽 당구선에 붙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충돌이 슬쩍도 일어나면서 다음 상황 괜찮아졌어요. 아주 괜찮아졌습니다. 자, 부드럽게. 자, 연속 득점. 아, 오늘 좀 운까지 따라주네요. 네. 강동 선수가 뭐 별명은 헐크지만 실제는 정교한 포지션 플레이를 참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트에서도 연속 8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근데 PBA에 와서 이제 뱅크샷이 2점제가 됐잖아요. 네. 2점제가 되면서 다시 어떤 그 자신만의 전술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근데 강동구 선수도 이제 서서히 자신만의 그 경기 스타일이 완성돼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지금 있어요. 옆돌리기까지 득점 성공. 이제 4대1.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느 타이밍에 뱅크샷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게 좀 더 복잡해진 게 지금 PBA 2점제 룰이죠. 투뱅크 너무 좋은 공이죠. 여유 있게 다음 공까지 만들어내는 강동구 선수입니다. 하지만 브릿지가 지금 막혔어요. 그래서 느리게 치면 뒤돌리기 형태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배치인데 뒤돌리기 형태 나왔죠. 하지만 노란 공이 내 브릿지를 좀 방해하는 그런 공 배치입니다. 자, 뱅크샷 성공은 했지만 다음 배치가 살짝 좀 불편할 텐데요. 3뱅크를 지금 노립니다. 지금 강동우 선수가 지금 이 경기하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깊이 몰입이 돼 있어요. 네. 아. 와. 네. 지금 이 뱅크샷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안 돼. 지금까지 정말 뭐 안 되는 게 없어 보이죠, 강동우 선수? 네. 아, 정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대 1까지 이번 세트에서도 하이런 7점. 다음 공도 만들어 내려면 이건 포크션으로 가야 됩니다. 약간만 두꺼우면 짧아지는 그 현상이 아주 많이 나오는 배치죠. 자, 아, 네. 강동구 두께 좋아요. 아, 정말 안 되는 게 없네요. 네. 완벽하게 풀어냈고 이제 하이런 8점. 노란 공 오른쪽으로 길게 가서 포쿠션 이상으로 득점할 수가 있죠. 지금도 좋은 길이에요. 네, 지금도 흐름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네. 짧아지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이것까지 네. 득점 성공. 그러면서 10대 1까지 벌어졌습니다. 계속 연결됩니다. 어후. 와, 대단한데요. 지금 2이닝이거든요. 엄청난 지금 폭발력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뭐 앞돌리기 길게가 일단은 선택에서 이건 정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택 이상의 뱅크샷 길은 없어요. 길게 단장단으로 올라가면 빨간 공이 어느 정도 빅볼이죠. 단장단으로. 이 와중에 지금 노란 공을 포지션 플레이를 했어요, 지금. 아, 지금은 좀 득점에만 완벽히 신경 쓰는 게 좀 어땠을까. 네. 그런 아쉬움이 조금 예, 남습니다. 노란 공 처리 좀 잘했는데 노란 공을 코너에 딱 가둬놓고 여기서 득점을 하려고 했는데 네. 뒤에 공 빨간 공의 왼쪽이 보여야 됩니다. 아, 보였어요. 돌아서 제대로 공략이 됩니다. 네. 유마재 선수도 득점 성공 10대 2. 네, 지금 각도에서 보니까 뭐 빨간 공 왼쪽이 훤히 보였습니다. 대회전. 네. 지금 연속 공이 득점. 잘 맞았어요. 다음 공 처리는 일단은 예,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 초반은 지금 강동구 선수의 네, 우수한 지금 화력이 발휘가 됐는데요. 계속 맞고만 있을 선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선수. 일단 한 점은 내야죠. 지금 상황은. 아, 여기서 이 충돌은 지금 대형 사고입니다. 이 강동구 선수가 하도 네, 완벽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위마지 선수가 조금 어른 것 같은데요. 마음이 또 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위마트 선수가 지금 3이닝밖에 경기를 안 치렀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강동국 선수가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장 장으로 어우 이걸 이게 갈까요? 가기 힘듭니다. 지금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너무 완벽히 헐크로 변신을 해서 스트로크를 해야지 지금 겨우 갈 수 있는 네, 그 정도 두께였습니다. 네. 역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각도에서 대회전을 지금도 강동 선수가 이건 평소에 맞추는 공이에요. 그렇지만 평소보다 지금 좀 달랐던 점을 예상해 보자면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그 남은 그 회전력 가지고 대회전을 돌아가기는 너무 먼 길이죠. 조금만 얇게 맞았더라면 네, 충분했습니다. 원뱅크죠 지금? 굿샷. 아, 네. 위마즈 선수도 뱅크샷. 10대 5. 아, 확실히 이 두 선수 경기를 보는 맛이 있네요. 네. 마치 뭐 맹수 둘이 지금 네. 겨루는 것 같아요. 네. 긴 공 오른쪽으로 선택했죠. 들어가면 계속 몰아붙일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이 올 수 있습니다. 아. 야, 다음 공 그대로 지금 펼쳐지면서 이젠 위마지 선수의 시간이 올 가능성이 아주 또 다분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넉 점 차까지 좁혀졌고요. 회전을 잔뜩 살려놨죠. 자, 네. 네. 어우 지금 공인데 이제 독특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약간의 하단성이 들어간 스핀볼로 지금 만들었는데, 어우 굉장한 샷입니다. 그냥 두툼하게 놓고 회전을 빼서 지금 각을 만들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무기를 일단 사용했고, 네, 일단 성공했습니다. 이제 10대 7. 네, 코너에 딱 돌지만 않으면 빠질 데 없는 길이죠. 아, 좋습니다. 10대 8. 와, 위마즈 선수도 하이런 5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2점 차예요. 네. 아, 짧은 뒤돌리기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네. 위마즈 선수도 이제 충분히 이제 득점감을 네, 회복했습니다. 강동국 선수가 2이닝에 9득점을 만들어내는데 무색하게 위마즈 선수도 바로 따라왔습니다. 훌륭한 선수들의 게임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주눅들질 않아요. 본인의 플레이에 집중.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코너죠? 아, 여기서 더 이상 연결을 못 시키고 강동 선수에게 뱅크샷이 지금 또 갈 것 같아요. 네. 아, 지금은 확실하게 4 쿠션을 노린 건지 6 쿠션으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 공 쪽을 향해서 2 뱅크가 지금 열려 있는 배치가 됐는데요. 2 뱅크죠. 뱅크샷. 망설일 필요가 없는 2 뱅크입니다. 완벽합니다. 네. 12대 8. 여기서 이걸 놓쳤더라면 또 이 세트가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좀 위마지 선수한테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강동 선수가 뭐 원뱅크도 그렇고 투뱅크도 그렇고 엄청난 지금 정확도를 보입니다. 위마지 선수가 따라왔는데 바로 다시 달아난 강동궁. 더블이냐 횡단이냐의 문제인데요. 당점은 지금 횡단을 노리는 당점 같습니다. 아, 이것도 원뱅크. 와. 야.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허를 네. 찌르는 샷이었어요. 지금 무회전에다가 두께를 좀 얇게 맞췄어요. 그러면서 2-3가 코너 끝에서 이루어지면서 와. 절묘한 또 원뱅크를 오늘 두 차례를 보여줍니다. 네. 연속 뱅크샷 득점. 그러면서 셋 포인트. 와, 진짜 오늘 자신이 설계한 대로 딱딱 들어맞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네. 세트 마무리인데요. 이거 참 역시 완벽하게 가다가도 또 이렇게 마지막 한 점이 남았을 때 인간적으로도 흔들리는 거죠. 인간미가 있잖아요. 네. 아 이거 이종공을 또 마지막 한 점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 뭐 이런 불필요한 생각들이 더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방해를 하는 네. 거죠. 땀이 좀 나다 보니까 네. 땀이 좀 흡수되는 그런 파우더 같은 걸 지금 칠하고 있어요. 야, 이마주 선수 회전이 어떻게 될까요? 하. 앞에서 맞았던 그 뱅크샷 두 방이 워낙 지금 커요. 네. 거의 뭐 그럼 일단은 권투로 말하면 다운을 일단 다 하거든요. 그래도 비슷하게 표현은 해봤는데 강동 선수가 지금 플레이가 너무 빛납니다. 네. 이제 5이닝 공격. 타임아웃. 네.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이게 한번 기회 왔을 때 그 마지막 세트 포인트 뭐 매치 포인트를 못 끝나게 되면은 네. 그다음부터 한 점 남은 게 비슷한 매치여도 평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 이번에도 또 못 끝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생각 들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원뱅크를 꺼내 들었어요. 이번에는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큐볼 자체가 완벽한 회전 운동으로 바뀌었죠. 네. 네, 너무 두껍게 맞은 거예요. 그럼 쓰리 쿠션 다 할 때쯤에는 내 공에 남아 있는 건 직진 성분은 다 사라지고 공이 뱅글뱅글 돌기만 할 뿐이죠. 하단으로 지금 바로 직접 공략할 수 있죠? 네, 들어갔습니다. 14-9. 자, 위마즈 선수도 지금 4이닝에서 하이런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경기력이 나오면 또 모릅니다. 네. 일단은 강동 선수가 두 차례의 세트 포인트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뱅크샷 두 방을 뭐 너무 멋지게 지금 소화해내고 평이한 옆돌리기였어요. 약간 좀 속도를 내야 되긴 뭐 이 정도보다 조금 더 각이 컸다 정도죠. 네. 근데 이런 옆돌리기를 놓치면서 지금 네, 세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이제 넉 점 차. 강동구 선수 입장에서 지금 아주 찜찜한 그런 마음 속에서 지금 네,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네. 이마지 선수는 지금이야말로 기회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강동궁 선수가 앞서가고는 있지만 조금 더 조급해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팬은 위마지 선수가 쥐고 있는 세트입니다. 이것도 좋은데요. 네, 포지션 플레이 정확하죠. 14-11, 이제 석점 차. 이제 또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길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얇게 맞으면서 내 공이 옆으로 잘 빠져나갔어요. 네. 이때 저는 이 빨간 공의 운동을 유마주 선수가 어떻게 시킬까. 빨간 공도 장에서 단으로 가게 하면 다음 상황이 이어진다예요. 장에서 단으로 아. 갔는데 네. 그렇죠.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두 점 차예요.
한 번의 기회가 올지 안 올지 지금 모르는 강동구 선수죠. 상당히 초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좀 아쉬운 처리 때문에 좀 위기 상황이죠. 네. 앞서 1세트 위마즈 선수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놓치고 네. 나서 강동궁 선수의 하이런이 나왔습니다. 최근 강동궁 선수에서 이렇게 경기 초반에 제대로 풀려나가는 경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경기는 그럼에도 2세트에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바짝 돌려야죠. 아낌없이 돌려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다음 공이 지금 일단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점 차. 다 따라왔습니다. 아, 위마즈 선수도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들끼리 경기를 한다 그러면 한순간에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뭐 세트의 행방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네. 빨간 공의 왼쪽으로 가죠. 아주 느리게 쳐서 다음 상황 세트 포인트까지 나오게 하겠다. 아. 네. 자, 이거 만들어내면서 이제 14대 14. 그러나 아주 묘하게 약간의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네. 위마즈 선수도 세트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지막 한 점. 와, 여기서 역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4점에서 그 옆돌리기를 너무 소홀히 예, 샷을 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되돌리기 선택했죠. 마지막 한 점인데요. 실수입니다, 이거. 아. 예. 이마지 선수가 남을 걸 지금 쓰리쿠션 맞고 오른쪽으로 도망갈까 봐 조금 안전하게 처리한다고 했던 게 오히려 첫 분리각을 너무 크게 만들면서 쓰리쿠션이 되질 않았어요. 아, 여기서. 야, 이 좋은 공을 위마즈 선수도 한 점 남기고 역시 한 점은 묘합니다. 아, 정말 어렵네요, 세트 포인트. 네. 완벽히 또 뱅크샷 기회를 줬는데요. 와, 이번에는 강동궁 선수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투 뱅크를 선택했습니다. 쓰리 뱅크보다도 더 직관적인 코스를 선택했죠. 뱅크샷. 네. 아, 정말 강동궁 선수는 천당과 지옥을 오간 기분이겠어요. 지금 거의 뭐 용궁 갔다 온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와, 위마즈 선수가 정말 끝까지 따라갔는데요. 이 한 점을 놓치면서 강동궁 선수에게 기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뱅크샷. 얼마나 위마즈 선수의 그 6점 하이런 동안 조마조마했을지. 그러니까요. 예, 짐작이 됩니다. 아, 위마즈 선수도 정말 잘 따라왔는데, 아, 마지막 이 세트 포인트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2세트 15대 14 강동궁 선수가 가져가면서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